110볼트인데 220에 잘못 꽂아서 고장났다는. 페인트 스프레이입니다. 페인트 스프레이. 내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안에 단선됐네요. 전기가 들어가서 리미트 스위치 아까 동작이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가변장 저항치가 바뀌었으니까 동작이 됐죠. 아까 이걸 돌려가지고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 트라이에 양단에 그 값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동작을 하니까 됐는데, 휴즈도 있습니다. 휴즈를 측정을 해보면 이게 휴즈인데, 휴즈도 측정을, 휴즈도 괜찮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기능에 따라서는 모터가 되거나 아니면 열선이 되거나 보통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부하 일을 하는, 네, 그러한 부하합단. 네, 거기에서 페인트 스프레이니까 아마 모터가 돌아서 바람 쪽으로 관련되지 않았을까. 과연 모터가 됐든지 더는 열을 내주는 열선이 됐든지 히터. 네, 그렇다 그러면 이쪽에 전기가 들어서 전기가 돌아서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동작이 돼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안에 모터선이 끊어졌다는 거죠.
혹시 저항치가 다이오드 모드에서 식재 안 될까 해서 저항으로 렌즈를 바꿔놓고 해도 네, 전혀 숫자 감지되질 않습니다. 네, 이게 히터라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열선이 끊어진 겁니다. 네, 더 이상은 진도를 나가기가 힘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먼저 진단을 했으면 좀 쉽게 빨리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는 나오니까 최종적으로는 네, 점검을 어디서부터 해나가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드라마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장르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네, 심학교라는 신봉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부하단이 맨 마지막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인공을 미리 알아보고 주인공한테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순서에 빠른 방법의 처치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쪽 네, 페인트 스프레이 고장 수리 진행 중에 이쪽에 모타 분량으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네, 그런 점검 과정을 컨셉으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트라이액은 제가 일전에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또 설명 한번 드릴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하나 소개해 드려 볼게요. 네, 유튜버 목수의 껌인데요. 네, 목수의 껌 안에 여기에 이렇게 트라이액 테스트하는 방식 잘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이번 시간 컨셉은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 방법을 살짝 떠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